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애플 관련 뉴스입니다. 간밤 증시에서 1% 넘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이즈가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폰 13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측에서는 아이폰 13이 9월부터 10월까지 생산량이 계획보다 20% 넘게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 문제는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계획보다도 생산량이 50% 넘게 감소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베런스지는 논평을 요청했지만 애플은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베런스지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판매 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중국에서의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1월 한 달간 중국에서 5만 3천 대의 차량을 생산했는데 그중에서도 3만 2천 대를 중국에서 판매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전체 점유율이 9%였는데 하반기에는 7%까지 낮아졌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자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카드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자 측에서는 암호화폐 컨설팅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은행 고객사로는 UMB를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CNBC는 이에 대해서 비자가 암호화폐 산업에 더 깊이 들어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자 측에서는 94%의 고객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점차 확산되면서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리 두기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에서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재택근무를 권고한다고 하는데요. 존슨 총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플랜 B가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급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플랜 B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분명히 전파력이 강하다라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